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 보신 적 있죠? 알고 보면 다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집들이 선물로 딱이거든요. 내 돈 주고 사기에는 망설여지지만 선물하면 센스 좀 있단 소리 듣기 좋은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템은 엔트레디션의 세타고 무선 램프입니다. 제품명인 세타고는 버섯을 뜻하는 스페인어 세타와 어디든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고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어디든 갈 수 있는 버섯이라는 뜻답게 귀엽게 생겼죠? 완충하면 무선으로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밝기도 3가지로 조절 가능해요. 머리, 몸통, 받침이 각각 다른 컬러로 배색되어 있는데요. 조명을 켜지 않고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인테리어 포인트가 됩니다. 이 제품을 만든 엔트레디션은 덴마크 브랜드인데요. 60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예요. 전통과 현대를 조합해 시대를 타지 않는 디자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유행 타지 않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 더 좋아요. 이런 테이블 조명은 선물용으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도 하고 주변 인테리어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니까요. 박스 패키징도 예뻐서 따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물하기 좋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 브라운은 그린 컬러가 자연적인 느낌이 나는 컬러라 실물이 무난하고 예뻐서 추천드려요. 두 번째 선물템은 지노리의 오리엔트 이탈리아노 플레이트입니다. 이 예쁜 접시를 만든 곳은 역사가 무려 300년이나 되는 이탈리아의 명품 테이블웨어 브랜드예요. 원래는 리차드 지노리라는 이름으로 예술적인 도자기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에 구찌에 인수되면서 지노리 1735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귀족들의 집에 어울릴 것 같은 화려한 디자인이 많았는데요. 구찌의 전성기를 되찾아줬다고 평가받는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디자인에 참여하면서 좀 더 트렌디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구찌의 테이블웨어 라인들과 디자인의 결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비슷한 구찌의 플레이트들은 개당 2, 30만원 정도인데 비슷한 퀄리티인 지노리의 플레이트들은 개당 10만원대예요. 지노리의 오리엔트 라인은 디너, 디저트, 스프용 접시와 커피잔, 주전자 등 다양한 제품들을 10가지 컬러로 출시하고 있는데요. 스모카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몇 가지 컬러만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데 이 라인은 10가지가 다 예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다 사고 싶지만 그중 가장 제 눈에 들어온 플레이트를 시트리노 컬러로 주문했어요. 시트리노는 황수정이란 뜻인데요. 일단 컬러 자체도 예쁘기도 하고 이 컬러가 웬만한 음식을 올려도 다 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추천드려요. 특히 한식은 빨간 음식이 많잖아요. 이렇게 떡볶이만 올려 먹어도 갑자기 그럴싸한 느낌이 납니다. 쓰지 않을 때에도 받침대에 올려 찬장에 놓으면 순식간에 럭셔리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접시 종류와 컬러는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만큼 추가해서 선물하세요. 세 번째는 볼타의 파리모빌입니다. 이 모빌 장식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오늘 이후로 자주 보이실 거예요. 셀럽들의 집이나 인스타에서 핫한 카페 사진을 보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주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인테리어 모빌을 만드는 볼타는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브랜드인데요. 심플한 듯하면서 다양한 컬러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디자인은 전부 프랑스에서 하지만 스페인에서 100% 수공예로 제작되는데요. 모빌이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 모양이 바뀌어요. 허공에 다는 모델에 비해 테이블 위에 올리는 제품은 많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볼타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은 제품마다 3개의 도시 이름이 붙는다는 건데요. 서울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파리 모델이 제일 처음 출시된 제품이기도 하고 볼타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인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키네틱 아트의 대표 작가로 알려진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재해석보다는 그냥 재현에 가까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파리 제품은 여기에 몬드리안의 데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설명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집 어디에 둬도 인테리어 효과가 상당해요. 내 돈 주고 사긴 아깝지만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패키지도 예뻐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역시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죠? 네 번째는 로젠달의 탁상시계입니다. 예쁘긴 한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그런데 이 이름을 듣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로젠달은 덴마크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센의 시계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르네 야콥센을 모른다면 이참에 알고 가세요. 가구, 인테리어 얘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이너거든요. 일단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르네 야콥센이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저런 거 많이 봤는데 싶다면 야콥센의 가구이거나 영향을 받은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북유럽 인테리어 하면 1순위로 떠오르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디자이너기도 하고요.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런 아르노 야콥센의 디자인의 정수가 담겨있는 AJ 스테이션 탁상용 시계는 동그란 디자인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는 철제다리가 특징인데요. 로만, 뱅커, 시티율 같은 모델도 있지만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맛은 스테이션 시계가 가장 뛰어나요. 알람과 스누즈 기능이 있고 위로 손을 올리면 LED 라이트가 켜져요. 기본 기능 자체에 충실한 느낌입니다. 이 제품이 대중
여성들에게 오래 사랑받는 이유는 그만큼 일상생활 속 어디에서든 잘 어울리고 제 역할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선물용으로 이게 아르네 야쿱센의 시계야 라고 허세 부리기도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물템은 아티시의 에드워드 호퍼의 밤새 많은 사람들 액자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의 대표작 밤새 많은 사람들인데요. 쓱 광고, 심슨, 셜리에 관한 모든 것 같은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이 작가의 작품을 오마주하고 패러디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화가인데요. 특히 이 그림은 대도시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인기가 많은 작품이에요. 인테리어로 액자를 걸 때 어떤 그림이냐, 사진이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 작품은 특유의 감성이 있어서 이 그림 하나만으로 벽면이 모던하게 바뀌어요. 그렇지만 진품을 살 순 없잖아요? 아티시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이런 유명 화가의 작품을 프린트해 액자로 제작한 뒤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해 피그먼트 프린트와 같이 장기간 보관 가능한 기술로 퀄리티 좋은 그림 액자들을 제작하고 있어요. 다양한 미술관에서 굿즈를 팔기도 하고 오프라인 샵도 예술의 전당 내에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그림과 액자를 선택하면 제작해서 배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퀄리티 자체가 워낙 좋아서 선물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액자는 오래 걸어두게 되니까 꼭 프린트 기술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소품들이 전부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집들이 선물로 사가면 선물 얘기만으로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럼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